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다가도 손님을 만난다, 또 직장을 간다, 외출을 간다, 결혼식을 간다, 기타 뭐 모든 일에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옷도 어느 걸 입을까 그 분위기에 맞는 것을 고르고 또 신발도 가방도 모두 챙기잖아요. 다 챙겨서 깔끔하게 예쁘게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출할 때 특히 여자분들이 더 아주 화장을 오랫동안 또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화장, 머리,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뭐 귀걸이 뭐 등등 팔찌, 반지 뭐 등등 다 챙기면서 우리 외모에 신경 쓰는 것 만큼 내 마음의 화장도 해야 되는데 마음의 화장은 안 하고 그냥 겉모습의 화장은 너무 열심히 하신다. 너무 신경 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건 난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관심이 없다. 외모에 그 키가 크든지 뭐 잘생겼든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화장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을 본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화장되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또 내 안에 불편한 생각들 뭐 걱정들 많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고 그건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담겨서 내가 매일매일 겉모습만 화장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가, 또 주눅이들이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마음속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화장하면서도 마음도 같이 화장하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도 불편한 거, 또 내 안에 아직도 들어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것들 많잖아요. 운동을 제가 하거나 또 교회 모임 단체나 뭐 일반 단체나 특히 운동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그 모임은 등산 모임이다, 운동 모임이다, 탁구 모임이다, 또 교회 모임이다 이러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같은 취미생활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은데 그 단체마다 다 그렇습니다. 가면 뭔가 좀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단체에 뭔가 좀 안 맞는 사람. 이 단체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을 주장하면서 그게 아니다, 뭐 이게 맞다, 이런 뭔가 좀 같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어느 단체든지 간에 또 운동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좀 못하는 사람과 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그 뭐 또 저 사람 평소에 내하고 옛날에 관계했는데 아 그 인성이 안 좋더라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 아 그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달라, 이런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섞어서, 그래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 실력이 안 맞아서 나는 저쪽 안 맞다 이렇게 하고, 또 성격이 안 맞아, 아 저 사람 옛날에 말이 그런 인성 영 그 나쁜 짓 그런 게 있어서 나는 꼴보기 싫다 하고, 각자 생각대로 다 그 똑같은 모임 안에 모였는데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또 빠져나가고 또 그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봐요. 그 성경에도 어디를 가도 그렇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 나 뭐, 그 단체에 안 가면 되지. 뭐, 내 등산 모임 안 가고, 탁구 모임 안 가고, 내 운동 모임 안 가고, 나 그런 동호회 안 간다. 이러고, 또 나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나 빠지.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아이, 내 뭐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조금씩만 양보하면, 조금씩만 이해하면, 그게 별 게 아니고, 어, 그래. 저 사람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나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하네. 그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똑같은 단체 안에 들어왔는데. 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게 없는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우리, 나 같은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직장이든 모임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성인이다 이런데 성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당연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까 그랬습니다. 중심을,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사랑이 늘 있는지를 점검한 사람은 좀 불편해도 안 맞아도 좀 싫어도 내가 품어 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지.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거기서 그 단체에서 튕겨나오고 튕겨나오고 하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매일 돌아다녀. 왜?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단체, 저 단체, 이 단체 다니다가, 어, 그래, 그때 거기 갔다면서 물어보면, 아이고, 거기 나간 지가 언젠데, 아니, 또 다른 데 갔다 해서 그때는 잘 지내고 있나 이러면, 아이고, 그 사람 원래 그렇다. 그럼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살더라. 예수님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사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나는 뭐 몇몇 사람 안 맞다고 그거 못 품는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삶을 내가 따라가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 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슴에 조금은 내 중심에 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뭐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닮아가고 간직하는 사람, 화장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지난 화요일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했어요.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공사를 했는데 우리 성수님도 와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 콘크리트 시험에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막 삽으로 계속 레미콘 차가 부으면 그걸 떠올리고 한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잔잔한 일, 주차장 선 끊는 거 뭐 등등등 청소 뭐 나르기 이렇게 하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평소에 이걸 안 하는 사람이 하니까 화수목금을 했는데 내가 앉아있나 서있나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리고 뭐 그 세면 가루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안 와요. 이게 막 지금도 막 가루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도 많이 그 먼지를 세면가루 먼지를 마셔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거 10년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온 자가 지금 이 정도 그래서 10년이죠. 이 집 그죠? 이제 6월 지나면 1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올 때부터 비가 새가지고 저 주차장 쪽에 한기통이야. 열지도 못하고 결국 닫았잖아요. 성수님 오셔서 작업하고 이쪽만 우리 교회 예배당 쪽만 열었지 저쪽은 하도 차들이 뭐 올라타고 하는 바람에 열지도 못하고 뭐 아시다시피 뭐 매일 빚내가지고 빚 갚는다고 또 하다가 엄두를 못 내고 비만 오면 막 줄줄줄 흐르고
처음 옛날에는 집에도 못 가고 막 여기도 계단도 흐르고 저기도 흐르고 해서 집에도 못 가고 막 여기서 자고 물 퍼내고 하다가 그냥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뭐 앞에 모이는 지금도 앞에 모여 놀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식사하러 오십니다. 그런 이제 그 중에 좀 공사에 관련되는 분들이 이거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이거 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죠. 뭐 우리 요 상가의 예산이랑 교회 예산은 아예 뭐 그 공사할 만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레미콘을 뭐 레미콘 누가 감당하고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한 달 전부터 이 아이가 나오다가 지난 화요일 날 드디어 레미콘이 들어와서 다 뜯어내고 그 지금 막혀 있던 있잖아요.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데 정말 다시 또 느끼는 거는 무슨 꼭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 집도 자듯이 여기서 이 서울 바닥에서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또 우리 마침 홍영호 선생님이랑 명사장님도 이름 못 도와도 돈 흥급 다들 어려운데 또 얼마씩 또 내내 주시고 또 83세대는 우리 식사로 나중에 나면 내려오실 우리 장 선생님은 와서 구경해요. 83세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이 막 다 달라들어서 하니까 임금비만 여러분 한 분 부르면 30만 원 미장 벽돌 이거 세멘 바르는 거 또 뭐 돌 이렇게 경계석을 놓아서 이렇게 공기통을 저 여는데 그 조적이라 그럽니다. 벽돌 쌓는 사람 한 번 부르면 한 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30만 원 이건 뭐 억누르 못 내 요새 공사는. 그래서 근데 저런 분들이 다 오셔서 그냥 자원하면서 재료비만 우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성수님 지금 어제부터 또 그저께부터 지금 계속 공기통 만든다고 어려운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83세대는 분이 또 오셔서 앉아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저 공사하는데 그늘막에 앉아서 구경하시다가 식사를 하러 이제 다 고생하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갔는데 시켰죠. 공사 중이니까 막 일을 벌려놔가지고 시켰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내가 일은 못 도와줘도 식사비 내려고 내 여기 와 앉아있지. 내가 보지 놀러 와서 여기 뭐 구경할 거 뭐 있다고 여기 앉아있냐 이러면서 식사비 또 툭 5만 원 던져주시고 아, 참, 고맙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정말. 아, 그래. 이래 살면 되는데. 통이 너무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찌들어버렸어. 내 삶에. 내 것만 쳐다보면서 상대를 보고 좀 잘 되는 사람들, 잘 사는 보고 내가 너무 찌들어가니까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너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 내 마음이 크면, 아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내 마음이 크면 하나님은 큰 거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옹졸하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 하나님께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은 뭔가 좋은 일에, 좀 아름다운 일에, 뭔가 보람이 있는 일에 우리 마음을 좀 키우고, 너무 내 안에 마음은 내가 막 욕심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너무 막 신경 쓰고 있는 걸 좀 줄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신경 쓰는 너무 크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작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통이 너무 작아요. 좀 통을 키우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이 동네에서 이 서울 바닥에서 아 정말 시골 같은 이 동네에 이런 모습을 보구나. 그래서 지금 공사는 이제 오늘 성수님 오후에 식사하시고 뚜껑 닫고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마무리는 돼 갑니다. 일단은. 아쉬운 것은 요 저쪽에 들어오면 딱 어두운 두 개의 공기통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세면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뭐 돈도 없을 분들은 그때는 그런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를 열고 나니까 하나는 성수님이 끝까지 열어야 되는데 처음에 닫아달라 했는데 어차피 10년 동안 어두웠는데 하나를 열고 나니까 여러분 새벽에 제가 왔습니다. 한 서너 시 되면 오잖아요. 오면서 그 처음에 열렸을 때 딱 계단을 내려와서 뭔가 환하게 새벽 한 4시 반쯤 됐는데 아직 어두운데도 저쪽이 열려 있으니까 말입니다. 뭔가 시원한 바람, 빛, 이런 게 아침에 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 한참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빛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 6시쯤 되니까 싹 밝아지면서 창문 쪽에 제일 끝이 나 들어오는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렇게 고맙구나. 이 빛이라는 게. 그리고 10년 동안 닫혀 있다가 열린다는 게. 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정말 큰 감격이겠다. 이런 생각도 저기 써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쯤 되면 하여 목요일 되면 기둥까지 세워서 사람들이 애들이 못 밟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감사하게 끝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너무 교회 내려오지도 않잖아요. 위에서 이야기하고 노시는데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그게 이제 우리 자세 아닙니까?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 그리고 상사가 나쁜 소리 한다. 거짓말 한다. 속인다. 이러면 상사한테 따져야죠. 부장님,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에도 뭐 직장 상사가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겠죠. 근데 우리는 잘 뭐 하지도 않죠. 그냥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왜 정직해야 되니까 바르게 해야 되니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고를 해줘. 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이러면 너 큰 벌 받는다. 그리고 그 여기 경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뭐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막 이러면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무종교 타종교,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게 우리 당연한 거죠. 너 그러다가 너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외우고 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맹인, 눈 못 뜬 사람한테 가고 안전뱅이한테 가고 문둥병자한테 가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하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손가락질하는 세리, 세금쟁이한테 가고 또 주정뱅이한테 가고 또 장녀한테 가고 이럽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 아무도 하지도 못해요.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야, 니 하나님 믿는다면 내 하나님 아들이라며. 아, 미친놈. 천국이 어디있어? 지옥이 어디있어? 그래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이 오면 또 졸졸졸 따라가네요. 오히려 예수님 멀리 있어도 뭐? 지방까지, 그죠? 쫓아와서는 예수님 좋아하고 따르고. 이상하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았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예수님 계열에 똑같은 신앙인 생활, 독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십일조하죠. 철저히 말씀 지키죠. 주일날, 안식일날 되면 철저하게 어떤 일도 다 장사고 뭐 문 닫고 예배드리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 비신앙인들, 비주류들하고 주류들. 그런데 비주류들한테 예수님이 가면 너무 좋아해. 너무 따라. 아니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따라. 근데 주류들한테 가면 정말 독실한 신앙인들한테 가면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네. 욕을 하네. 이상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 사랑. 그죠? 뭐 하나님 말씀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러는데 독실한 신앙인들은 그래 너 잘한다. 그래 우리가 지원해 줄게 후원해 줄게. 뭐가 필요하냐 이래야 이게 맞는데 그 당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제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 신앙 11조 잘한다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 안전뱅이, 맹인, 창녀, 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편안해. 저 사람한테 뭐 될 것 같아.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니까 뭔가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뭔가 예수 곁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하는 쪽쪽 뭔가 자기하고 틀려. 그죠? 뭔가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 하는 거하고 전부 다른 거. 왜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예수님 하는 게. 이런 차이가 성경에 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독실한 신앙인들한테 야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너희보다 비신앙 지금 밑에 세리들 뭐 장녀들 주정뱅이들 안전뱅이 눈먼 자가 하늘나라에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신앙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먼저 간다. 오히려 열심히 너희들이 못 간다. 아, 이거 참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교인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 곁에만 가면 예수님처럼 따르고 싶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그 사람이 해줄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어.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편하게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못 되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뭐요? 똑같아지 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사랑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그래 어?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너무 다르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아까 그랬습니다. 뭐 지옥, 천국 뭐 쪽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반대한 사람은 가장 독실한 신앙인들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 원하는 것하고는 오히려 반대였다. 오히려 인간 쓰레기 취급받았던 죄인들이 예수님한테는 오히려 더 칭찬받은 그런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몰랐다. 아직 모르고 있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하잖아요. 와, 저 사람 참, 이제 너 참 잘했다. 아, 당신이 제일 좋다. 여태까지 하는 것 중에 당신 그거 참 제일 잘한 거다. 아니면 너 이번에 성적 좋았어. 너무너무 공부 잘했어. 칭찬하는 거 이거 많이 듣는 사람 주로 매일 듣습니다. 잘하니까. 매일 듣는 사람. 기분 좋죠. 칭찬하는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기분 되게 좋죠. 근데 칭찬 수백 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 칭찬 수천 번 듣는 것보다 야 이 자식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는 이 상처 하나 이 모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칭찬을 수백 번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한 번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너 틀렸어. 너 두고 보자. 너는 그러니까 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이 사람의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상실감이 이게 자존감이 그냥 무너지면서 이 상처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임마 너 이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자 평생 간다 이 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칭찬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모멸찬 말 한마디 안 하고 손가락질 안 하는 이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거지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마음은 그 사람 오히려 상처만 주지 이질감만 가지지 위축감만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까 온갖 위축, 독실한 신앙인들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곁에 올 사람 못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십자가인데 사랑인데 우리 안에 이것을 정화시켜야 된다. 화장시켜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13장 34, 35절입니다. 예,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렇게 썼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 지금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절절히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 1, 2, 3서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계속 얼마만큼 이 사랑이 필요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식었는지,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 당시에 계속 요한은 사랑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 구약의 계명 아니다. 모든 계명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오늘날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최고의 계명을 주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5절에 가면 사랑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반대로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자식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말만 구원받았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할 때, 아침에 우리가 세면하고 로션 바를 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오늘 마음도 화장합니다. 왜? 지저분한 것들, 습관들 사랑으로 내가 포장하고 갑니다. 혹 또 지저분한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으로 포장해 주세요.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혀 인정 안 한다.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아는데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대하면 하나님 자녀로 자격이 없이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아무리 네가 돈이 많고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네가 뭐 실력이 좋고 그 사람보다 네가 뭐 기술이 좋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단체에 좀 모자라고 부족한 거 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 놓고 교회는 뭐 장로다, 권사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십자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높은 자리 네가 아무리 있어봐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무슨 사랑을 가져야 진짜 저 예수쟁이 맞네, 정말 저 사람은 잘 믿네 이렇게 제자 소리 듣는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15장입니다. 15장에 가면 그러면 이 사랑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5장 4절입니다.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가지가 돼야 된다.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하면서 4절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4절 시작. 예, 나무에 딱 붙어 있어. 가지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딱 붙어만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딱 믿고 있어. 예수만 딱 믿어. 믿음, 너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딱 믿기만 믿어. 이게 내 안에 그하라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살면 돼. 이게 그하랍니다. 4절은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야, 너 열매 맺고 싶지? 너 삶에 뭔가 하나하나씩 맺혀가는 거. 그죠? 열매 맺고 싶으면 예수님 딱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딱 살아야 돼. 같이 예수님 주인으로 딱 너가 모시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가야 돼. 4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9절에 오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을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돼요. 4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네가 같이 살되 뭐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가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사랑을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사랑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자동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명령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살려고 하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뒤에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다시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뒤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게 쭉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가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내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왜? 내 안에 같이 사니까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 사랑으로 네가 행동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친구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붙어 있으면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열매 맺힌다 이랬는데 지금 결론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열매 항상 맺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채워줄게. 뭐가 있으면? 친구로서 뭐를 가지고 살면?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인생을 사랑받았는데 사랑 없이 가봐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한다. 너 예수쟁이라고 안 믿어. 교회 잘 다니라 나는 안 간다 이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내면 뭐요? 그 사람이 예수쟁이 맞네. 나 교회 가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는 겁니다. 그게 네 안에 꽉 차 있으면 화장이 되어 있고 쟤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거기에 네가 사랑이 그죠?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도망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거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다르죠. 믿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니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네가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사랑할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는 일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이 똑똑한 사람들, 뭐 우리 지금 말하는 최고의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칩시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술 먹고 저거 인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저거 뭐 외박하고 뭐 도박하고 저거 안 그러면 또 인간 저거 성격이 저래 가지고는 저거 안 된다. 지금 똑똑한 신앙인들이 그런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당대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배우고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거 안 돼. 저건 죄인이야. 이래 안 돼. 저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하고 창녀가 왔고 술주정뱅이가 왔고 사람들한테 전부 손가락질 받는 세금쟁이가 왔고 장님이요. 전부 인간 지금 못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저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저 인간까지도, 저 몹쓸 사람까지, 저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내가 저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모시듯이 사랑하듯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마음입니다. 제가 노숙사에 갈 때도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러고 막 이러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당연하죠. 뭐 그래까지 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제가 맞죠. 제가 그 뭐하러 그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싶은 거 이래야죠. 그럴 때도 제 인생을 알잖아요. 제가 정말 몹쓸 인간이었고 정말 참 야망만 컸지 엉터리지 이런 죄인도 살리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깨우치고 처음에 막 짜증나고 생기더라고 막 싹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이렇더라고요. 막 근데 나 같은 인간도 사랑했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 가져봐야지 하면서 제가 자꾸 배우고 느끼고 배우고 하면서 아 정말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 이 못 배우고 왜 이런 분들은 수급을 받고 싶은데 아파트를 놓고 싶은데 몰라서 못 얻는 거예요. 뭐 하는 방법을 몰라. 뭐 글도 제대로 모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제가 배워서 가르치고 알고 하니까 집이 생기잖아요. 그 몰라서 저렇게 죄인 취급받았지 알면 자기 삶을 다 찾아갈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린 손가락질만 했던 겁니다. 술 처먹고 매일 길거리 남한테 시비 걸고 한다 이래만 알았지 하나님의 눈으로 못 봤던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앞에 뭐 좀 남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오면 저 속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갑니다. 지금도 저는 뭐 남들이 목사가 뭐 그런 데 가냐 목사가 뭐 그러냐 해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 붙여준 사람으로 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곁에도 누구나 그런 눈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 기도해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 삶 복잡하지 문제가 많지 어렵지 돈 때문에 너 고민 많지 뭐 몸이 좀 으시으시하고 아프지 다 괜찮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일단 채워. 아무리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부터 너가 한번 채워봐. 마음이 힘들지. 그래도 네가 지금 당장 돈 때문에 힘들지 자식 때문에 그래도 그럴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지금 오늘 그 말 하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라. 더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지면 더 불편해지면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왜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 사랑인데 자녀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삐뚤하게 가가지고 미워하고 막 벽을 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17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여러분 뭡니까? 명령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가면서 결론을 내면서 명한다,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불편한 거 많습니다. 뭔가 관계가 찝찝한 거 많고, 또 돈도 뭐 힘들고, 여러 가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자. 이렇게. 나아가면 오늘 뭡니까? 모든 문제가 덮이고 하나님의 빛이 서서히 비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쉽게 되나? 다들 그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물에 말아서 김치 한 거 한 개 하고 먹을 수만 있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우리가 절절하게 느껴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합시다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마음을 통을 크게 사랑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지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 또 문제가 많고 돈이 없어서 어렵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몸도 여러 가지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고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주님 그래 그럴수록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더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지면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덮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딱 새기고 어떤 불편한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겨도 그래 사랑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사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귀한 것들을 보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안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